그저께 국방부에 대한 종합 감사 현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구데타 내란 문건이라고 군 내부 기밀 문건을 유출시켜서 대통령까지 저 멀리 인도에서 국빈 방문 중이었음에도 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엄중 처단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등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해서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3개월간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계엄 대비 문건일 뿐이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군사 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 소환을 했습니다. 그때는 불응해가지고 고발되었던 사람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환 소장이 금년 국정감사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처와 정체가 불명인 문건, 또 다른 문건. 일각에서는 이 합동수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 문건을 들고 와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외관상 군사 기밀 문건으로 되어 있는 이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 소장은 여당 국회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의원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더 교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모면해 볼 그런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서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방위원장의 개입은 좌절되고 임 소장이 개별 여당 의원에게 수교하는 형식으로 결국 외관으로 군사 기밀 문건을 누설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같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비한 문건일 뿐 내란죄의 구성 요건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부 여당의 친위 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이 합수단의 핵심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서 군사 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흠집낸 최악의 정치 공작 작태입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이 군기밀 누설 외에도 군 인권을 빙자해서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했다고 고발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지시하도록 했지만은 검찰 조사로 무혐의로 밝혀져서 무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과 검찰은 이번 군기문란 사건을 엄중 수사 처단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